2015 세계 교육 포럼의 SNS 홍보를 위한 온라인 서포터즈가 4일 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사옥에서 열린 이번 발대식에는 온라인 서포터즈로 최종 선발된 7개 팀 35명이 참석해 교육부 준비기획단으로부터 위촉장을 받았습니다. 2015 세계교육포럼은 유네스코가 주도해온 기초교육 보급운동인 모두를 위한 교육의 성과를 평가하고 세계교육의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교육 분야 최대 국제회의인데요. 오는 5월 19일부터 22일까지 송도 컨벤시에서 열려 유네스코 195개 회원국 대표 및 UN을 비롯한 국제기구 관계자 등 1,500여 명이 참여할 예정입니다. 이번 포럼의 온라인 서포터즈는 5월까지 4개월여 동안 세계교육포럼 준비 상황과 행사와 관련한 다양한 콘텐츠를 생성해 페이스북, 트위터 등 SNS 채널을 통해 온라인 홍보 활동을 추진하게 됩니다. 특히 온라인 서포터즈 중 에듀파이팀은 인천 인재육성재단에서 지원하는 장학금을 받은 인천 지역 출신 우수 인재로 세계교육포럼의 유치도시인 인천을 적극 홍보할 계획입니다. 온라인 서포터즈와 함께하는 세계교육포럼이 인천이 세계적인 교육도시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인트TV 뉴스 홍현주입니다.